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에 출연 중인 댄서들의 남자친구, 남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잼니퍼블릭의 오드리와 링, 그리고 레이디 바운스 비기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댄스크루 로열 패밀리에서 유일한 동양인 멤버이자 잼니퍼블릭의 멤버로 스우파 2에 출연한 링은 1996년생으로 올해 27세입니다. 그녀는 중국 마카오에서 무용수였던 어머니에게 3살 때부터 춤과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6살 때 발레를 시작하고 17살 때부터 힙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배우 뺨치는 외모에 엄청난 피지컬을 지닌 남자친구로 이내 현재 커뮤니티에서 화제인데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정을 따로 태그 안 한 것으로 봐서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서 링의 남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댓글을 남겼는데 와, 남자 옆통, 지리네, 배우 같네, 레알 알파메일이네 등의 반응입니다. 레이디 바운스에서 리액션을 담당하며 많은 팬들을 양성 중인 댄서 비기의 본명은 박현서이며 1995년생으로 올해 28세입니다. 그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연예술경영 석사과정을 밟았는데요. 처음 춤을 시작한 것을 어린 시절 리듬체조를 접하며입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댄서 카지노인데요. 카지노는 1995년생으로 비기와 동갑이며 한림예고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대표 비보잉 크루 진조 크루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생으로 입단하여 작년 2022년 12월까지 활동하다 탈퇴했습니다. 그의 수상 경력은 다 읽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대회에서 수십 번의 우승을 경험한 우리나라 대표 비보이 댄서인데요. 그는 엄청난 스핀 기술과 에어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실력파 댄서인데요. 춤 실력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와 피지컬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잼니퍼블릭의 귀여운 막내 오드리는 스우파 2 시작 전부터 인형 같은 외모로 큰 화제였는데요. 스우파 참가 댄서 모두 오드리의 외모를 보며 극찬을 했고 미들 계급 댄스 미션에서도 단 한 장면에 출연했을 뿐인데 메인 댄서였던 윤지, 왁시보다 더 주목받으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드리는 2003년생으로 올해 19살이며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입니다. 2019년 월드 오브 댄스 주니어에 출연했고 주 장르는 힙합입니다. 그녀의 틱톡 프로필에는 필리핀, 멕시코, 미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필리피노인지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하트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배우 뺨치는 외모에 남자친구 사진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녀의 남자친구인 로미오 블랑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댄서이자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댄서이자 배우치고는 팔로워가 아직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엄청나게 유명한 댄서이자 배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